벌킴님 안녕하세요. 비윤정님 안녕하세요. 수아킴님 안녕하세요. 유 드림 팩토리님 안녕하세요. 오세라님 안녕하세요. 장주님 안녕하세요. 페탈큐어 트리플렉스님 안녕하세요. 은정킴 영호님 안녕하세요. 이보러브님 안녕하세요. 레인와인님 안녕하세요. 주현님. 주현님까지 하고 나 저 물 끓어서 잠깐만. 자, 반짱님 안녕하세요. 반짱님이 그 이름이 똑같은 건가? 유튜브 라이브 어제 할 때 리버블 팬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윤우두님 안녕하세요. 롱타임 노시. 은정킴님 화면이 뿌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인스타그램 이거 요즘 계속 이렇게 돼요. 컨셉이 잘못 잡혔어요. 이해하십시오. 그냥 뿌연 상태로 봅시다. 우리가 원래 밤에 자기 전에는 뿌연 게 낫잖아요. 어떤 이론인지 잘 모르겠지만. 트랭리소나님 안녕하세요. 쏘쏘쏘 어제 우연히 유튜버다 라이브 들어갔다고? 와 우연히 어떻게 들어갔지? 미나비 아 조선콥 아 저 콥이야. 아, 저도 콥이라서 반가워서 제가 어제 인스타 라이브 아 유튜브 라이브 그 스테이시 스테이시는 이름이고 아 아니 요거트 입에 안 묻혀요. 깔끔하게 먹을 거예요. 오늘 왠지 라이브 해주죠. 아, 오늘 좀 일찍 틀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잤어요. 졸면 안 되는데 밤에 자야 되는데 조금 잤어요. 어제 아니 비윤정 씨 다들 이렇게 음란마귀가 껴갖고 라키드님 고맙습니다. 코 쿨진현님 안녕하세요. 렌즈 한번 닦아봐요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저 진짜 빡종합니다. 내일 어텀 갈 거라고요? 아, 저 내일 바빠서 내일 뭐 저희 회사 회식 있어요. 회식은 아니고 회의 뭐 이런 거. TV 장만 했어요. TV가 그동안 없었구나. 근데 요즘 TV 다들 잘 안 보니까. 바이타민님 안녕하세요. 어제 너의 밤 때문에 망했다고. 오빠 오늘 저는 제 방 봤습니다. 네, 제 방 지금 저희가 일부러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본방 못 들어오신 분들도 스테이 클래시는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현장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난 메리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스테이 클래시 같은 경우에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어제 로파 너무 좋았으니까 어제는 로파가 아니라 스테이 클래시입니다. 승엽이 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승엽이 형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승엽이 형 요즘 어떻게 한가하세요? 예. 몬스터 오디세이는 슈퍼마리오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요? 몬스터 오디세이는 슈퍼마리오 시리즈는 아니고요. 마리오 오디세이라는 게임이 슈퍼마리오 시리즈가 너무 많으니까 복습하면서 실시간 채팅 보면 재밌지. 그죠? 예, 봤어요. 조약국님께서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조약국님 댓글 잘 봤습니다. 아주 중간중간에 저를 엄청 놀리시더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다음에 생방으로 봐주셔도 되는데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추승엽님 퇴장하셨다고 굳이 작업 얘기하니까 바로 퇴장하시네. 저희 정규앨범이 올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저기 계신 추승엽 선생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죠? 10cm 시크릿 이모션님 안녕하세요. 아니 버터링 아니고요. 이거 그 뭐지? 뭐 수입가자인데 이게 버터링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버터링 이걸 카피했겠죠. 그러니까 정규예요 헐 진짜요 라고 세윤 공유님이 그러셨는데 정규가 나오면 승엽이 형 덕이고 못 나오면 승엽이 형 탓이고 아시겠죠? 네 조합국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추 선생님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작업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곡을 써갖고 승엽이 형 같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어쨌든 편곡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승엽이 형이 편곡을 잘 해주시면 예쁜 컵 많아요. 제가 먹을 컵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래 먹던 컵을 계속 마십니다. 원조 뽀글이는 버터링도 원조로 먹네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수의과 자전거 갖고 좀 털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수승엽님 작업실로 강제 출근 당하셨습니다. 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형님 연락드릴게요. 제가 틈틈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히히하호님, 호화님 오빠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제 그거 하고 몸이 좀 션찮아졌어요. 어제 좀 무리를 했는지 그거 꼴에 그 앉아서 라이브 한 주제 이게 형편없죠. 체력이 형편없어요. 보경님께서 뭐 마셔야 하는데 커피 마십니다. 아 이거 머그컵 오에이시스예요. 그 오에이시스 이거 브리티시 록앤롤 밴드 오에이시스의 컵이고 영국 가서 락앤롤 박물관이라고 써 있긴 한데 박물관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 락앤롤 상품들 파는 데인데 그래서 막전 세계에 있는 락 밴드들 머천다이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토끼가 무거웠나 봐요. 토끼. 제가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을 조금 재밌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에 머리도 세팅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써갖고 제가 엄청 지탄받았지만 그래도 난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 그래갖고 토끼 인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토끼라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그런 거 필요 없이 귀여우면 되지 않냐. 9월에 리암 내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살짝 들었는데 한번 와봐야 알고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내한을 할까 그것도 쉽고요. 리암 한국 오고 싶다는 얘기는 몇년 전부터 했어요.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한국 인터뷰 하고 있는데 그 리암 작년인가 재작년 왔었잖아요. 예. 직구까지 해서 역시 준비는 락스타다 했어요. 아, 제가 근데 좀 잘못 말한 게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건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예, 좀 다른 모자를 쓰고 싶었었는데 좀 예쁜 모자 있어갖고 그거는 좀 멀쩡한 모자인데 그거를 해외 직구로 주문했는데 그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로큰롤스러운 모자였는데 공연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그게 안 와서 모레도 사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국내에서 산 거예요. 그때 말을 잘못했고. 스테이클래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만 진행되니까 좀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모자라도 쓰자, 뭐라도 하자 그래서 옷도 좀 예쁘게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장소도 바꿔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뭐야 그 뒤에 로큰롤 토끼 인형 로큰롤에 토끼를 왜 붙이냐고요. 래빗 귀엽죠. 바니 귀엽죠. 토끼 인형 싫으시면 장어 인형, 율무 인형으로 하셨는데 다한 통속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의미로 토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강인한 재귤 뭐 이런 걸 원했는데 토끼라고 하시니까 국내 무슨 그런 샵에서 베니 예린이님 아주 댓글 제가 또그 뭐야 스테이클래시에서 잘 봤습니다. 아주 뭐 약간 음란막이 쓰이신 것 같은데 절대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요. 그냥 토끼의 귀여운 이미지와 전 재규어 같은 이미지가 좋은데 그 재규어의 무늬가 되게 예쁘거든요. 뭔가 표범이랑 이런 거랑 달라요. 그래갖고 호피 모자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성의 없게 캡을 쓰고 공연할 순 없고. 노래방 어메이징 저를 위해 줬다고 해주세요. 조학국님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다음 공연은 부산인가요? 근데 부산에 섭외가 안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이 at home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사 정도의 볼륨으로 했는데도 옆집에 컴플레인이 없다라는 곳에서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장비 들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돈 써서 예,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 관객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운드를 정말 신경 많이 쓰려고 막 장비도 이것저것 많이 샀고 준비도 많이 해서 장소 협찬까지 받아왔고 이번에 했고 아무튼 써니 민선이 고맙습니다. 자꾸 배에다 토끼 붙이니까 좀 약간 석연찮네요 제가. 오빠 늘 이런 기분이야. 누워서 절 받아도 기쁘긴 한 게. 예, 맞아요. 누워서 절 받아도 기뻐요. 그러니까 누워서 절 해라잉.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올린 그 게시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동영상을 다 봤단 말이에요. 댓글도 보고 두번 봤는데 엄연히 이제 저는 이제 제 의도가 있어서 올렸는데 댓글이 무슨 한 300개인가 400개인가 달려고 봤더니 어떤 괘씸한 두 분이 장난을 친것 같던데
조심해. 채팅은 채팅으로 해. 아무튼 고맙고 다 고맙습니다. 아파트에 수면가스 풀어볼까요? What do you mean? 토끼 인형 할 거예요. 아니 왜 제 인형에다 토끼 얼굴이 뽀얗게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이 그 지금 그냥 필터를 안 쓰면 얼굴이 평소보다도 훨씬 안 좋게 나와요. 진짜 거울에 빛이 형광등에 비치는 얼굴보다도 컨디션이 안 좋게 나와서 살짝 뭐 거는 게 있는데 그게 뿌얘졌어요 지금 필터가. 아니 집에서 내가 라이브 하는 것도 솔직히 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키우고 싶을 때 키는 게 인스타 라이브의 장점이잖아. 근데 내가 화장해야 돼? 그 정도로 라이브를 켤 정도의 열정은 없어 내가. 근데 그래서 필터 가볍게 쓰면은 그냥 약간 메이크업 한 것 같이 나와 좋았는데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인스타그램에 전화할 수도 없고 영어를 못하니까. 오빠 집 퀸 무대예요? 싱글 무대? 아 저 무대 때문에. 아니 우리 집 무대가 안 좋은데 뭐 구입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로 저는 밤새 무대 위에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흘려서 불렀나봐요. 그래갖고 좀 약간 음란막이 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셔서 저 입에도 좀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말로 들으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가사를 그렇게 쓰지 않고. 예. 아시겠죠? 귀걸이에요. 오늘 귀걸이 안 했어요. 오늘 잤다니까. 귀걸이하고 잘 수는 없잖아.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귀걸이 끼는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자연스럽게 자다 깬 자연스럽게 바로. 예? 내 다음 침대라뇨. 아니 무대였다고요 저는. 제가 라이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알죠? 제가 무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무대에서 부를 때 라이브용 가사가 있어요. 가까이 가도 될까요? Because I love it. Oh yeah. 얼굴에 번진 땀방울 쪽으로 Because I love it. 밤새 무대 위에 우리 주문을 걸어볼게. 이게 가사 있다? 아 죄송합니다. 주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댓글 읽느라 헷갈렸고. 우리 그림을 그려볼래요. 예킴님께서 카메라 렌즈 한번 닦아봐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빡종한다고 그랬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참을게요. 예. 네. 그러니까 라이브라서 단어 교체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네. 이미 허리 잡는다고. 아니 허리 잡는 거는 원래 가사 있어요 드라이 미스트에. 근데 제가 그 앨범에선 바꿔서 불렀는데. 무대나 침대나 눕기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눕기는 하고 침대랑 비슷하게 쓰긴 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 때 침대라고 부르는 건 너무 구태연하고 너무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가사잖아.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추상적인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추상학 아시죠? 몬드리안, 칸딘스키, 피카소, 에? 마티스. 전 그런 작가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20세기 추상화의 추상 미술의 시작인 피카소, 에? 몬드리안, 칸딘스키, 에? 마크 로스코 그런 사람들처럼 저는 좀 추상적인 가사를 좋아합니다. 은유도 많이 쓰고. 에. 뭐 구태연하고 원초적 직관적이고. 아니요 한번 두 군데 또 웃긴 하죠. 예, 침대는 잘 때는 쓰는데 무대에서 좀 더 열정적이고 땀도 흘리니까 땀방울 쪽으로 하고 무대한 건데 원기둥도 추상으로 보면 되겠. 아니 아 그거 진짜 신기한 게 제 유튜브 제 수상한 인형인 채널에 그 유튜브가 그 막 최근에 올렸던 뭐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아닌데 뭐였지 아무튼 그 제 그 심사 보는 거 그거랑 아 막 제 인스타 라이브로 편집해서 올리거나 진짜 제가 편집하는 친구 닥달해갖고 이번에 편집 좀 잘해줘라 해갖고 올린 거랑 이런 거 상관없이 ASMR이 꽤 높더라고요. 그 미술 원기둥 그래갖고 렌즈 닦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네, 해줄게. 닦으려면 닦는다 진짜. 내가 좀 나아졌나? 에, 그래갖고 그 미술이 원기둥 미술 조회수가 꽤 나왔어요. 브이로그 아니 브이로그 아니야. 제가 자존심 있지 브이로그 하진 않아요. 그거 자주 본다니까요. 그거 재밌어. 그래갖고 브이 한번 더 찍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해볼까? 잘 때마다 틀어놓고 자는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이 한 250분에 3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논리지? 200분에서 3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 렌즈가 문제였다고. 아까 렌즈 좀 닦으세요 했던 분들 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빡종 빡종하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선명해졌어. 아 렌즈가 더러운 탓이요. 인스타그램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인스타그램 I'm sorry. I'm sorry. 아까 그 빡종 죄송합니다. 아, 야,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필터가 문제가 아니야. 아. 아, 그렇게 화내시다. 아, 화낸 적은 없어요. 저기, H2Su3님, 화낸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비영서님께서 라이브 켜달라고 댓글 3바퀴 단 거였다. 우리의 노력이 라이브로 돌아왔다. 가지가지 하시네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닦으면 모금. 아니! 여러분! 자기 전에 선명하게 문의 말 줬네요. 아, 진짜. 아, 진짜. 화 안 내고 개정색. 아니에요. 아니, 아, 정미라 통영 누나님 안 그러셨어요. 조심하세요. 오빠가 제일 웃긴데. 아니, 나는 안 웃겨. 여러분이 웃기지. 저는 웃긴 편 아니에요. 닦을 때 지문 좀 보여서. 아 이상하다. 나 분명 아까 라이브 하기 전에 닦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뿌옇지? 잠깐만 요거트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아. 아니 안 민망해요. H2SU3님도 조금 괘씸한 편이군요. 진짜 선명해지는데 빵 터졌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에. 아 잤더니 잠깐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지금 자기가 싫어서 놀러 나가려고 국인형 전화했거든요. 우주이피. 근데 안 받아. 전화를 거절하시더라고. 혹시 국인형 관객분들 여기 계시면 인혁이가 간절히 찾는다고 좀 전화주세요. 에, 전화를 안 받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나가고 싶었는데. 에, 렌즈가 잘못됐다고? 아니에요. 오늘은 좀 제가 잘못했어요. 록보다 술 좋았나요? 아니요. 저는 술 안 마셨어요. 조금? 네. 술 안 마셨고. 샘통이라고? 너무하네요. 오빠 진짜 이럴수록 개그맨 같다고? 개그맨이라는 건 되게 훌륭한 직업이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늘 사람들을 웃기고 슬프지만 나는 정말 어렵게 힘들고 삶의 절벽에 다다랐고 절박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남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 개그맨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저랑은 노선이 다릅니다. 저는 남을 웃기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사실 유썸에 계셔요? 윤우두님은 뭐 관계자십니까? 뭐 어디 국인형 관계자세요? 주피님 유어썸머 브이라이브 중이라고? 아 그래 그래서 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죄송하지? 네, 웬만하면 죄송한 편 아니거든요. 웃기는 거는 뭐 콘치나 이런 친구가 잘하지 저는 막 되게 남을 웃긴 거 잘 못해요. 좀 전에 렌즈를 엄청 웃겨줬는데 그건 렌즈를 제가 웃긴 게 아니라 그냥 제 폰이 웃긴 거죠. 제가 웃긴 건 아니니까 전 막 웃긴 걸 지향한 편은 아니라서 오늘 또 먹방 한다고? 아니 먹방이 아니라 그냥 거의 우연히 쿠키가 있었어갖고 그냥 한번 주워 먹어봤어요. 왜 쿠키를 락앤락통에 담았냐고? 락앤락은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이건 그냥 플라스틱 반찬통이에요. 오늘 딱히 뭐 할 말 없는데 그냥 켜봤어요. 어제 아, 그 보다가 그 뭐지? 그 아 제일 웃긴데 그만하시죠. 콘치가 제일 웃기고 고영배가 제일 웃겨요. 저 그 유튜브 보다가 고마워서 혹시 안 주무시는 분도 계시면 지금 좀 늦은 시간이라 많이들 주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베리타스 인형님께서 라이브마다 먹을 때 소리 너무 좋음 ASMR 같아요. 아 물론 고마운데 라이브마다 먹지는 않아요. 예. 과자 요거트에 찍어 드셔달라고? 그 맛있죠? 아 그렇다고 하란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무슨 뭐 시키면 하는 사람입니까? 예. 네.
제가 무슨 에? 제가 말 주변에 없으니까 댓글 좀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 댓글 좀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평소처럼. 비윤정님께서는 제가 저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까도 그 스테이클래시 보니까 댓글을 아주 괘씸하게 많이 다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스테이클래시 할 때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게 보컬 이펙터를 좀 사용했었는데 아 제가 자꾸 까먹어갖고 에코를 1절을 못 넣고 보통 이제 에코라고 말 잘 안 하는 게 보통 에코라고 하니까 아무튼 에코를 못 넣고 2절부터 자꾸 넣고 이런 실수를 반복했는데 진짜 전 몰랐거든요. 근데 라이브 하는 중에 계속 사람들이 에코 에코는 언제쯤 또 안 밟았다 이러면서 배인이 형 또 실수 배인이 형 왜 저 모냥 막 이러면서 막 악플을 막 다 하시더라고요. 뭐 재밌었다. 집에서 큰 TV로 봤는데 댓글만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아 페달을 안 밟았어요. 계속 까먹어갖고 예 보컬 필터 항상 그걸 못 들었어. 그리고 이제 오빠 진짜 YB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 로펌입니다. 아니 고맙긴 고마운데 한 마음속에 한 세 번째 안에 있으면 전 만족해요. 예. 보통 이제 YB 좋아하시는 분들 2번 뭐 국화스텐 3번 정도 로펌 해주시는 분들 있고 뭐 아오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매번 예, 이제부터 계속 밟았어요. 그래갖고 승현이 팔사님 어머 악플이라뇨. 예, 저런 분들 이제 선두주 악플의 선두주자인데 예, 사랑하고 저는 저희한테 그렇게 댓글 달아주고 그러면 다 고맙고 다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다 고맙습니다 진짜. 영환 오빠에게 이펙터 주시는 걸로. 아니요 제가 해볼게요. 다음에는 안 까먹고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 다음 주 또 스테이클래시니까 옷도 좀 예쁜 걸 사야 되는데 요즘 제가 수입이 없는데 옷을 산다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라 아 다음 주엔 뭘 입을까요? 네. 스테이클래시 이번에 샌리스 짰어요 오늘. 그래서 빨리 보냈어요 호연이한테. 이번 주 오늘 보니까 호연이 잘했더라. 그날 라이브 할 때는 베이스가 모니터가 좀 그래서 베이스 좀 미스나는 게 너무 많이 들렸는데 막상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라이브 땐 절대 never die 절대로 제가 콘치한테 야 연주가 오늘 왜 그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콘치는 본인의 파트가 아닌 걸 해내고 있는 거고 굉장한 거라 제가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 때도 그렇고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 때도 잘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욕심이 생겼나봐 제가. 그래갖고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충분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라이브 때도 혹시 미스가 나서 내 귀에 거슬리면 뭐 트리키한테만 뭐라고 할게요. 콘치한테는 뭐라고 안 그럴게요. 다음 주에 토끼 있어요. 아니 토끼는 이제 안 쓰죠. 그걸 또 어떻게 써. 그리고 제가 로큰롤 스타로서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스테이클래시의 첫 공연이었으니까 조금 재밌게 가자. 우리가 좀 어두운 분위기나 락큰롤 한 것보다 좀 밝게 좀 사람들에게 딱 봤을 때 재밌네 이런 생각 줄게 해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쓴 거지. 다음부터는 저의 본연의 모습 아시죠? 네. 토끼 줘 주세요. 경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터넷에서 치시면 한 9,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착용했던 거니까 12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입양 문제로 유기묘들 알아보고 있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갖고 저희 집에 지금 많은 고양이 용품들이 있습니다. 뭐 스크래처 뭐 집이나 뭐 패드 뭐 사료 모래 뭐 방석 뭐 숨숨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려니까 집이 너무 작아갖고 저희 집이 그래서 좀 집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옷 정리를 좀 했는데 버리기 좀 아까운데 다시 안 입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썼던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진짜 한번 관객분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경매에 붙여갖고 아 죄송해요. 아 갑자기 웃음이 나왔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예 네. 그래서 돈 같은 건 안 바라는 편이라 제가 막 수익을 막 관객분들을 통해서 막 올리겠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의 그 뭐 뮤직비디오 촬영에도 보니까 옷이 좀 낡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비싼 옷을 사는 게 아니라서 빨고 나면 좀 헐었는데
그래서 제가 입기는 좀 그렇고 그런 낡은 옷들 뭐못 입을 사람들이 못 입을 만한 옷들 좀 꺼내 갈 테니까 경매를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죄송해요. 경매를 통해서 여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괜찮아지면 저기 아이엠 오텀 같은 데 가서 가격 정해서 팔아요? 아니 가격 안 정할 거예요. 제가 정하면은 가격 합당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가장 고가로 불러주신 분이 아 제가 왜 웃었냐면 아 돈을 안 바란다고 그래놓고 저 경매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서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아 굳이 이런 것도 구차하게 설명했어. 그렇고 경매를 통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가 생각 안 났어. 나눔. 네, 못 입을 만한 곡을 이게 사람이면 좀 믿기 어렵고 좀 낡고 이거는 좀 뭔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나는 옷들을 좀 주로 제가 경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 때 한번 언젠가 한번 할게요. 근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거리두기. 근데 거리두기인데 다들 커피는 마시잖아요. 그죠?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어텀 같은 데 가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경매를 했어. 자, 보십시오. 자, 클림트의 키스 안경 닦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클림트가 예? 네? 물론 그런 모자이크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었고 키스 이 연인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지만 키스인 그래서 언제 허공에 떠 있고 우주를 표현한 이런 그리고 약간 고전적인 그 당시에 빈블리파였던 구스타프 클림트가 뭔가 좀 고전의 답습 그러면서 고전의 재림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굉장한 작품을 남겼던 안경 닦기를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경매 되시겠습니까? 그럼 막 이제 경매가 오르겠죠. 그럼 보통 제가 쓰던 안경 닦이니까 엄청 비싸게 팔리겠죠. 뭐 한 57만원까지 뛰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좀 적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낙찰되셨습니다. 뭐 5만원 막 이렇게 돼갖고 57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엠 오텀에서 판매를 그분에게 직접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카카오 그 카카오 뭐 계좌 이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럼 어텀에서 바로 이렇게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예 돈에 욕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히 막 그런 거에 관심 없는 편이라 망치 준비해 달라고 아 땅땅땅 이거 해야 되는구나.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예 이거 해갖고 7만원에 낙찰 그리고 그림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그 그림 경매 같은 거 해요. 그래서 그 뱅크시 그림 경매 막 몇십억에 되고 그랬잖아요. 예, 뱅크시 MC는 콘치 추천합니다. 아,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할 거라니까요. 정미라 알피님 정신 안 차리십니까? 무슨 차 드세요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음악 하는 것보다 잘 벌면 어떡하지? 제가 예상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매 갖고 만약에 이거를 진짜 제가 사기 쳐갖고 막 진짜 비싸게 팔았다 아 사기 안 치고 진짜 솔직하게 해서 이 원래 가격대로 뭐 4만원에 팔았다 그래도 음악보다 많이 벌어요. 아시겠죠? 네. 우파보다 더 큰 수익 받는다.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오빠 습작 팔으라고요? 아예 그림은 이거 저만의 취미생활이라 이걸로 뭐 막 그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림 그려갖고 좀 뭐 해서 팔아라 막 그러셨는데 이건 제 추억으로 저의 성장 에? 그런 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에. 4만원은 이미 사기당한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그냥 이거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라니까요. 여보세요? 클림트 오스트리아 아시죠? 예. 제가 인스타 라이브 때 진짜 거의 30분을 들여서 구스타프 클림트가 얼마나 위대한
거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지금 4만 원에 사기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4만 원이면 이거 안 팔죠 저는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건데. 진짜 진짜 완전 귀중한 거예요, 저 진짜. 대범봉님이니까 기대한다고. 아니에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 예. 가운 갖고 싶다고? 그래서 클림트가 직접 그려줬나? 아니 그 당시에 직접 그렸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 그럼 돈 받지 말고 그냥 주세요. 안 상업적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무료로 받게 되면 사람이 책임감이 안 생겨요. 이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안경닦이거든요. 전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진짜 중요해요 저한테. 전 진짜 이게 없으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란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건데 어떤 분을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우리 로비라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한 분에게 드렸다 쳐. 그럼 이 사람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잖아. 책임감이 안 생긴단 말이야. 남의 거의 그 우울증까지 어? 이기게 해주는 그런. 이거 만지면 혀가 막 돌돌 말려요. 너무 부들부들해갖고. 예. 그런 작품을 이거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게 되면 제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원래 책임비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안 사요. 아니 이젠실레님 아이디도 보니까 지금 미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에곤실레 이거 패러디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면 어떡해요? 혀 말리면 안 되고 병원 간다고. 아니 그 있어요. 부드러운 거 만들면 혀 부드러운 걸 이렇게 만지면 혀 말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이렇게 혀가 말리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거 만지면 혀 나도 모르게 말려. 그런 게 있어. 예. 네. 아, 다안 산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애착 안경 닦이에요. 이거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무튼 저한테 소중한 거니까 좀 소중하게 달아주십시오. 제가 소중한 거. 여러분이 소중한 게 있다면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할 자신이 있는데 제가 소중한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신다니 좀 약간 실망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오빠 그거 어떻게 하려고 무슨 소리야?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냥 오빠 가지라고? 아니 제가 진짜 소중한 것도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한 건데 그렇게 어떻게 정념이 없는 편이네? 좀 어? 진짜 정념이 없네요 여러분. 에? 제가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제 에? 그 일요일 밤에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스테이크래시 이렇게 많이 와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응? 그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계속 쓰시라고요? 아, 진짜 정념이 없는 편이구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21세기가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차갖고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서로 믿지를 않고, 어? 너나 해. 뭐 이런 말을, 잔인한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시국이 저는 진짜 애통합니다. 화안 냈어요. 예, 화안 냈어요. 예, 화안 냈습니다. 정냄이 이퀄 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구균형한테도 한번 전해드린 말씀이 있는데, 전해드린 말씀, 이게 맞는 말이야? 아무튼 뭐, 받든 주든 뭐, 하든 다 어르신한테 말씀이야? 아무튼, 그,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제가 항상 그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병문안보다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돈이 아닌가. 돈이 인격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에. 오늘 라이브에서 노래 안 불러주실 거죠? 불러달라면 이제 안 불러드리고, 그냥 아무 말 없으면 한곡 부를게요. 한곡 정도는 부를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무튼 진짜 웃을 일이 없어요. 되게 우울하고, 막, 진짜 너무 깝깝하고, 완전 진짜 세상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매일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찡찡대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우리도 맨날 만나는데 매트펀치도 요즘 작업도 하고 해서 맨날 만나긴 하는데 만날 때마다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야, 뭐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뭐 완전 진짜 희망이 안 보인다. 뭐. 그런 상황에 좀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할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매주 라이브를 어떻게라도 해보자 하다가 우리가 준비한 게 이제 스테이 클래시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품격 있게 좀 기다려보자, 품격 있게 있어보자, 내 스스로 세련된 방법으로 한번 스테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많이들 와주셔서 진짜 고맙고, 이번 주에도 하니까 예. 웃을 일이 없는데 웃었다고? 예. 여러분 보면 웃죠? 예.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시죠? 예. 언제쯤 공연할 수 있을까라고 예전에는 제 라이브 때도 그렇고 뭐 한 5월이면? 뭐 6월이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제는 진짜 자신이 없고 이제는 약간 진짜 약간 정리해 고당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좀 부러운 게 예전에 안 부러웠거든? 막 이제 뭐 누구 TV도 막 나오고 뭐 자기네들끼리도 활동하고 막 그런 것들이 부럽다기보단 나랑 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막 TV도 좀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 나는 좀 근호선 안 타고, 나는 좀더 우리 좋아해 주신, 진짜 우리 좋아해 주신 분들이랑 좀 가는 방향을 난 선택하고 싶었고, 우리 모두 그랬고 그랬는데 우리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어제 스테이 클래스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그래요. 이번 주 의상은 수트? 어떤 의미죠? 왜 갑자기 수트죠? 수트는 제가 안 좋아해갖고, 진짜 수트 입을 일이 웬만하면 없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네. 아무튼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오래 기다렸는데, 얼마 전에도 친구랑 얘기하다가, 죄송하니 제가 락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락밴드가 몇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락이라는 이미지, 그전 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뭐 미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뭐 후기 인상파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보면 판도를 바꾸잖아요. 지금까지 옛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답습하면서 판도를 바꾸는 것, 그것을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저와 우리의 음악이거든요. 로맨틱 펀치의 음악. 그래서 락밴드가 할수 있는 가장 친화적이고 그러면서 락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탑밴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탑밴드 이후로 정말 우리 같은 밴드들도 많이 생겼고, 그때 클럽, 그 탑밴드 이전에는 진짜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연하는 사람들끼리에서 저희가 좀 유명했어요, 사실. 그래서 막 클럽들끼리 소문나고, 그래서 막 다른 클럽에서도 막 우리를 부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탑밴드를 나가면서 캐파가 커졌잖아. 그러면서 뭔가 우리 같은 밴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심사 보러 갔는데, 제가 100몇팀 심사를 봤잖아요. 근데 그팀중 진짜 열몇 팀은 이거 딱 봐도 로맨틱 펀치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계신 분들도 야, 니네랑 비슷하다. 근데 딱 봐도 아, 쟤네랑 럭키드 때 토요일밤이 좋아하나 몽유병 좀 했네. 이런 느낌이야. 보면 그 스타일도 그렇고 막제 예전 스타일 막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저는 뭔가 락밴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우리가. 근데 생각보다 잘안 됐고, 그게 좀 됐으면 우리가 한국 락의 역사에 한번 남았을 텐데, 그게 좀그 뒤로 좀잘안된것 같아서. 아무튼 락을 잘안 좋아하는데 로펀 알고 로펀 좋아하니까 저 같은 인디신 락 정보를 로펀 정보가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 아 그래 고맙습니다. 진짜 긴글 남겨주신 거 제가 읽었어요. 네, 고맙고 감사한데, 아무튼 저희가 판도를 뒤집는 일을 못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걸 아무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락을 하는 밴드 중에 국카스테니아가 나타났지, 사실. 그래서 이제 판도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무튼 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경 닦기 4만 원. 어떻게 알았지? 내가 불쌍한 얘기해서 4만 원을 안경 닦기 팔라고 그랬는데. 머리 좋다. 이젠실레님 머리 좋았어요. 아주 브릴리언트했어요. 예. 박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여기보다 더 어떻게 떨어져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뭐좀더 좋은 날이 올지 않을까.
재밌었던 게 이번에 심사 그거 하는 거한번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몇달 뒤에 한번더 한다는 것 같은데, 에멀겐자였나 이름이 뭐였더라, 독일어였는데 아무튼 그때 제만이 형이랑 블랙신드롬 기타리스트 형님인데, 저 어렸을 때 되게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블랙신드롬 블랙홀 공연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가서 공연장도 다니고 그랬다가, 제만이 형을 이렇게 사석이었나 언제 한번 뵀는데, 제만이 형님이 생각보다 제가 노래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랐대요. 노래 너무 잘해서. 워디스 때였는데. 그래서 그 블랙신드롬 앨범에 제가 코러스로 참여한 적 있어요. 그래갖고 블랙신드롬 되게 기념 앨범 같은 거였는데, 일본에도 나오고 출판되고 막 그런 발매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코러스 했었는데, 그 계기로 우리가 막 거기서 앨범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앨범 작업하는데 그 앨범에 좋은 날이 올 거야 있었어. 아, 이 얘기를 내가 로펌부에서 했었지. 아, 요즘 자꾸 너무 막 이것저것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 겹치네. 아무튼 뭐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재만 형이 우리 노래 좋은 날이 올 거야를 듣고 저한테 밴드 해갖고 좋은 날이 올거 같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도 벌써 좋은 날이 왔지. 근데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블랙신드롬 되게 좋은 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날이었고 그때 또. 근데 본인의 그러니까 그런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신드롬은 진짜 훌륭한 연주력과 멋진 보컬을 갖고 있는 멋진 락밴드였는데, 어쨌든 많은 이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오지 못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때 근데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노브레인 크라잉넛, YB 이런 밴드들은 국보급 밴드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였고, 저는 워디씨라고 이제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못 알린 그런 타이밍. 난 반드시 거의 본조비급은 될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저는 자신 있었고, 그래서 속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약간 이렇게 우쭐해 있었어요. 난될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이란 게 되게 추상적인 거더라고. 형 이상학적이더라고. 예. 근데 아무튼 좋은 날의 기준이 저는 본조비에 잡은 거였기 때문에 불행해진 건데, 그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영향력 있고, 그래도 뭐 그냥 적잖이 페스티벌 몇개 나가고 시장에도 뭐든 행사하면서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 벌고 그러면서 음악한다, 그걸 내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되게 행복한 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아무 공연이라도 좀할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럼 그게 좋은 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가치 기준을 내리게 되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쭐하시다고 로펌 팬이라. 와이비나 곡텐 정도 빼고는 이놈의 코로나 길어지면 생계 자체가 엄청 힘들 것 같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밴드로 먹고 사는 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거의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저희조차 진짜 힘든 상황이라 아마, 그러니까 락이라는 이름을 뗀 밴드나 다른 아티스트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음원 시장이 좀 되고 그래도 공연하면 관객이 한 7, 800억 이런 밴드들은 좀 먹고 살 만할 것 같은데, 한몇년 놀아도 괜찮을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박하지. 아무튼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버티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금 기다려 줄수 있으면 좋겠다. 어제 스테이 클래식 끝나고 그 동네 사시는 관객분들 한세분 정도가 저희한테 사진 찍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사진 찍는데 되게 좀 울컥하더라고.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내색은 잘안 하는 편이라, 뭐야!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심 되게 반갑고, 고맙진 않았고, 되게 반가워서, 갑자기 되게 막, 좀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또 뵌다면 누구든지 되게, 반갑고 울컥할 것 같아요. 공중파에 나온 밴드 몇 없다고? 뭐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울컥 티 났을 때. 아니요, 전 티를 절대 안 내는 편이라 저는 막 되게 그런 거티안 내요, 아시죠? 그래서 안경 닦기 시카 4만 원. 아니라고요, 안경 닦기 농담한 거고요, 아까 장난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아, 그 아무튼이란 말을 많이 하지. Anyway, 건강하게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거의 외출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진짜 솔직히 뭐 나 안 본다고 미안하겠어? 그래 막 약간 정열이나 영배나 막 가끔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나 안 봐도 걔네들 아쉬울 거 없거든. 나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난 되게 보고 싶지만 좀 웬만하면 좀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영환이 아팠잖아요. 그래갖고 혹시나 내가 아픈데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좀 웬만하면 좀 누구를 안 만나려고 최소한으로 좀 만나려고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사실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거 약간 사과인데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전설의 레전드로 제가 사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문제인데 아무도 저한테 컴플레인을 안 걸었거든요. 사실 이 얘기 안 꺼내도 되는 거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들 저 때문에 되게 즐거워하셨는데 제가 아무튼 동물의 숲을 제가 약간 불매운동이라고 제가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일본 제품이라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동물의 숲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안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잖아요. 막 남들에게 어쨌든 지금 126분이나 지금 주무셔야 될 시간에 보고 계시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좀 뭔가 앞서서 좀 한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동물의 숲 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도 저는 제가 기업도 나쁜 기업 거는 이용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우유도 막 매일 우유만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라면도 진라면 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유난 부리는 편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근데 좀 약간 생각 없었다는 약간 고 약간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매운동은 선택이에요. 즐거운 사람들은 그걸 즐거워하는 게 맞아요. 예. 아무튼 즐거운 사람들은 즐거운 거라 절대 누구를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이런 시국에 나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무튼 아르몽님께서 몰래 하세요라고 했는데 몰래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여행을 너무 가고 싶으면 일본 여행을 갔다 그리고 가족 때문에 갔다라는 사람 제 주변에 되게 많았는데 가족 때문에 간 거 명분 확실하긴 한데 가족 때문에 가도 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일본 여행을. 근데 굳이 이거를 막 알릴 필요 없는 거잖아. 나는 막 일본 여행 갔었어. 막 일본 뭐 교토에서 찰칵 가스동 오이시데스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그래갖고 명탐정 코너도 일본 건데 왜 갑자기 명탐정 코너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맞아 모동숲 누가 스토리 올려야 되니까. 예. 그래갖고 예. 동숲 스토리를 제가 계속 올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물론 저한테 컴플레인 건 사람도 없어요. 제가 혼자 유난 떠는 건데 어느 날 집에 누워 있었거든. 근데 그 집에 누워갖고 모동숲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동숲 찍어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김이와 남아에와 김이노 남아에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얼마예요. 저는 무트코인 안 하고요. 예, 저는 무트코인은 안 하고 있고요. 우선 게임은 이건 힐링 게임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뭐 마일리지를 쌓아서 막 뭔가 탐욕과 막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즐겁게 하려고 조금 천천히 즐기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좀 달렸거든요 사실 며칠은. 근데 지금은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벚꽃 그만 얘기해 붕신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심장 쫄깃해진 정도는 아니고 제 스스로 저는 어쨌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난 바로 고치고 싶거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인플루언서 연예인으로서 조금 아이 왓디주세 그만하시라고요. 예, 제 이름이 왓디주세거든요. 주섬주섬에. 예, 그래서 일본에 사신다고 아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예.
아니 사쿠라 아니고요. 왓디주스 아니. 여보세요, 벚꽃나무 심했죠? 아니 여러분 정신 안 차리세요? 예. 아니 의문의 일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자유예요. 절대로. 하여튼 저는 그랬다고요. 예. 그럼 화부터 안 내야 된다고요? 저 지금 영배한테 전화 오면 바로 모동숲 들어가죠. 예. 근데 아무튼 예, 그런 건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아니 그만하라고. 아니 에에 지금 아니 주섬주섬해서 행복 안 하고 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에에 자율적인 거니까 절대 누구한테 뭐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 돈나무 좋아하는데 저 사실 최근에 제 친구가 체리 키우고 있어. 체리 심었. 아니 그만해요 좀. 아 진짜 뭔가 말해서 더 마케팅 했다고. 아 그만하라고. 저 지금 목이 좀 쉬어갖고 이제 라이브 이제 거의 종료될 시간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내 몸을 피해 벙커에 숨어서 코드가 다 틀려. 고립된 게 문제 아냐. 그댈 볼 수 없다는 게 함정. 괜히 기타 들어서 시선 끌기. 어둠이 내리면 누구보다 더 불안했던 우리 낮은 목소리로 얘기 나누며 잠들었던 우리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나요? 잘 자요. 잘 자요. 그대. 아씨, 나저 비윤정 때문에 거의 높은 목소리라고. 다시 할게요. 나 처음부터 다시 할래. 웃기지 마라. 댓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세요? 비윤정 씨, 그만 안 해?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게 어쨌든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왔는데, 조금 어두운 밤이 왔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잘 자자. 그런 뜻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노래하고 라이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고. 아, 그리고 한마디만 하자. 뭐지? 진짜 되게 재밌는 일이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다음 라이브 때 얘기할게요. 아, 이름은 좀 그러네. 다음 라이브 때 얘기할게요. 그럼 짧게 얘기하고 다음 라이브 때좀 제대로 얘기할게요. 아니, 인경이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도 힘들잖아요. 저만큼 더 힘들 거예요, 인경이가. 그래서 제 동생이고, IM 어텀 사장님이신데. 근데, 얼마 전에 가수, 요조 씨가 어텀에 온 거야. 그래갖고 요조 씨랑은 그래도 같이 공연한 적도 있고 어쨌든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인경이가 요조 씨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아시스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조 씨가 어텀을 온 거야. 그래갖고 인경이가 너무 행복해갖고 막 울었어. 펑펑 울더라고. 막 전화해갖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나? 아무튼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인경이가 막 어떻게 해?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뭐 누가 왔어? 막 그런 건데 누구? 근데 작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조 씨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무튼 막 펑펑 울었대. 그래갖고 그래갖고 인경이가 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척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 가실 때
왜냐면 뭐 커피 드시거나 뭐 본인 작업하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뭐 글 쓰시나 봐. 그럼 창가에 앉아서 글 쓰고 계시대. 근데 말을 걸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인사를 해. 그랬더니, 아, 가실 때 인사를 해라. 그랬더니 정말 가실 때 밖에 나가서 인사를 했나 봐. 붙잡고.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던 게 요조 씨도 너무 감동해서 운 거야. 그래서 둘이서 막 울었대 펑펑. 그래갖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되게 고맙게도 요조 씨가 인스타그램에 그 아이언버터 너무 좋았다. 너무 뭐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길게 글을 남겨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인경이가 또 그거 보고 또 울더라고. 그리고는 얼마 전에 이제 인경이랑 같이 엄마랑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인경이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와? 그랬더니 요조 씨가 또 오셨대는 거야. 그래갖고 막 또 애가 너무 좋아갖고 행복해. 얘기를 했는데 인경이가 너무 힘들어하던 와중에 유조 씨가 두 번 이렇게 왔었잖아. 너무 행복하고 뭔가 다시 해야겠다는 에너지가 생기더래. 그러니까 막 뭐 너무 힘이 되고 여기서 연남동 구석에 박혀갖고 옆 가게는 장사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박탈감을 좀 느끼나 봐. 근데 저도 그거 맨날 느끼는 거거든.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맨날 좀 약간 미안하고 너무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고 요즘 같은 시국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런 데 혼자 앉아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얘가 다시 뭔가 해볼 에너지가 생기고 웃음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까지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좀 감동적이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었어갖고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아까 그 얘기 해야지 라고 하나 까먹었어요. 아까 라이브 틀 때 처음에 그 얘기 해야지 했었는데 아까 딴 얘기 하나 까먹었다. 아무튼 정말 드라마틱한 일은 살다 보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반짝이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 지나가다 만납시다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저도 되게 하여튼 다들 고마워서 길에서나 뭐 카페에서나 만나면 되게 다들 제가 봤다면 제가 그분을 봤다면 다 인사 먼저 가끔 먼저도 해요. 그래서 막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눈이 마주치면 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막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막 그러실까 봐. 제가 뭐 못 봤다면 제가 뭐 혹시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다라면 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언젠가 또 보고 네, 좀 살다가 좀 행복한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하면서 끝낼게요. 어둠이 내리면 누구보다 더 불안했던 우리 낮은 목소리로 얘기 나누며 잠들었던 우리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나요? 잘 자요 잘 자요 그대 달콤한 꿈을 꾸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 클래시 하세요. 굿나잇.